엄마, 안 그래요? 응? 뭐가? 저 여자랑 우리 아버지랑 뭐 그렇고 그런 사이 아니래. 아니래? 근데 왜 지가 까마를 쓰리고? 상주도 아닌 게. 그때 갑자기 상가를 찾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역 언론사 취재진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선행을 하실 생각을 하셨는지. 아우 아니에요. 제가 무슨 선행을 사별할게. 네. 취재진의 관심은 오로지 김신혜 씨로 집중됐습니다. 누군가 그녀의 선행을 제보해 주었다는데요. 씨가 독거 어르신의 마지막 가는 길을 돌봐주는 천사로 알려진 건 씨의 장례식을 치르고 난 뒤의 일입니다. 실제로 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외롭게 사망한 어르신들의 장례를 챙겼다라는 이야기를 뭐 주변에 하고 다녔나 봐요. 이를 통해서 언론에 그 이야기가 알려지게 됐고 그 지역 내에서는 상당히 신망 있는 인물로 평가받게 됐습니다. 퇴근을 마치고 귀가한 조덕유 씨 눈에 낯선 신발 하나가 들어옵니다. 누굴까요? 네, 얼굴 못 보고 갈 뻔했네. 이제 막 일어나라 했는데. 아, 어쩐 일로 오셨어요? 아버님 등 챙긴 거를 갖다 준다 그러고는 너무 늦었어요. 내가 지금 찰 시간이 급해갖고 자세한 얘기는 어머님한테 얘기 듣고 나중에 또 봐요. 아, 예. 네, 가세요. 엄마, 손님 가신대잖아. 무슨 손님은 손님이야. 칼만 안 들었지, 강도다. 강도. 강도라니요.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여기 자세히 보시겠어요? 혹시 조덕유 씨 어머니는 아직도 죽은 남편과 김신혜 씨 관계를 의심하고 있는 걸까요? 남편분 살던 방 임대 보증금이 1,000만 원이었고요. 이번에 장례비가 8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게다가 간암 진단 받으면서 들은 입원비, 병원비가 500만 원 정도 들었고요. 제 사비도 300만 원이나 넘게 들었어요. 그 양반하고요, 우리 모자 20년 떨어져 살았어요. 그런 얘기 할 사이가 아니라는 거죠. 남편분 법적 상속인이 이댁 사모님하고 아드님으로 되어 있어서요. 입장이 그러시다면 유산 상속 포기각서에 도장 하나만 찍어주세요. 유품은 핑계였을 뿐 이렇게 실속을 챙기는 것이 김신혜 씨 방문의 진짜 목적이었던 겁니다. 죽은 남편과의 질긴 인연. 정말로 끊는다 싶은 마음으로 도장을 찍어주었다는 조덕유 씨의 어머니.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생전 아들의 일터를 찾지 않던 어머니가 달려왔습니다. 똑똑이야. 왜? 집에. 왜 그래? 집에 왜요? 얼마나 다급했길래 말조차 잊지 못하는 걸까요? 이런 일. 조덕유 씨조차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합니다. 집안 살림살이마다 빼곡히 붙여진 것은 압류 딱지였습니다. 죽은 아버지 조대식 씨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한 남자가 가압류를 건 것이었습니다. 야, 이게 뭐냐? 어? 이게 뭐냐고? 부자지간에 이런 악연이 또 있을까요? 며칠 후 부랴부랴 채권자를 수소문해놓고 보니 죽은 아버지가 이토록 원망스러울 수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먼지 한 번 없이 가처분 압류부터 합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아이차. 이것 봐 젊은이. 자네 부친이 내 금쪽 같은 돈 1,500만 원 빌려가지고 가서 3개월 동안 연락이 안 돼. 왜? 탁 뒤져버렸으니까. 그동안 내 속 탄 건 생각 못하나? 여기 자네 부친 도장이 콱 찍힌 이 차용증에 적힌 대로 내 돈 빨리 내놓든지 아니면 그 집 경매로 넘기든지 양자 택일해. 기한은 이달 말까지. 채권자가 들이민 차용증엔 정말 아버지의 인감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는데요. 내가 그래도 부친상을 당했다고 하길래 그 정도 말미를 준다는 걸 잊지 말도록. 입장 바꿔 생각해봐 이 사람아. 인심을 써주는 척하며 기회를 못 받고 떠나는 채권자 앞에서 조두규 씨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순간 알 수 없는 예감이 조두규 씨를 사로잡았습니다. 채권자란 이의 정체가 몹시 궁금했던 것입니다. 여보.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채권자의 아내로 짐작되는 여인은 아버지의 마지막 길을 지켜주었다는 김신혜, 바로 그녀였던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사정일까요? 3개월 전. 아이고, 왜 안 오셨어? 어머, 어르신! 어, 선생님! 어르신! 어르신! 어머, 정신 좀 차려보세요! 어, 어르신! 입자 왔군 세라베 용서해. 어르신 어르신 어머 어떻게. 조대식 씨의 임종을 지켜보게 된 김신혜 씨. 하지만 그녀의 꿍꿍이는 따로 있었습니다. 조대식 씨가 남긴 돈을 차지하고 싶었던 겁니다. 순간적인 판단이었는지 치밀한 계획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시신을 옆에 두고 김신혜 씨는 재빨리 머리를 굴려봅니다. 잠시 후 시신만 덩그러니 놓인 집에 들어선이는 그렇습니다. 김신혜 씨의 남편 이완규였습니다. 그녀가 남편을 데리고 다시 돌아온 이유는 바로 이 가짜 차용증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들 조두규 씨 앞에 당당히 내밀었던 바로 그 차용증 말입니다. 자네 부친이 내 금쪽 같은 돈 1,500만 빌려가지고 가서 3개월 동안 연락이 안 돼. 빌리지도 않은 돈 1,500만 원에 대한 권리가 당당히 새겨진 가짜 차용증은 이렇게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뒤 그제서야 신고에 나선 김신혜 씨. 아, 여보세요? 네, 여기 사람이 죽었어요. 독거노인의 마지막을 지켜준다는 그녀의 주장 뒤에 이토록 검은 속셈이 있었던 겁니다. 경찰 조사 결과 장례비는 결국 씨의 통장에서 나온 것으로 조사됐고요. 또 다른 통장에 씨 명의의 1,500만 원짜리 펀드가 들어가 있었어요. 씨가 사망하기 전에 이 돈을 씨가 편취하기 위해서 시도를 했었는데 증권사 직원이 의심을 해서 이게 무의로 돌아갔고 그 이후에 씨가 남편을 통해서 씨 가족들을 상대로 거짓 차용증을 만들어 가지고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한 겁니다. 김신혜 씨의 파렴치한 사기 행각은 조도규 씨 모자의 신고로 온 천하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래요? 예? 이 아줌마 이거 얼굴을 하얘가지고 아주 속은 아주 시커먼 악마구만 아주. 어?
이래서 짐승은 거둬도 사람은 거두지 말란 말이 있어. 왜 네 아버지 마지막 네가 거두지? 여지껏은 모른 내 하고 있다가 왜 돈이 생기니까 달라졌니? 그럼 이런 건 안 하겠다. 범행 의도가 낱낱이 파헤쳐진 뒤에도 김신혜는 수사가 부실하다는 등 자신은 독거노인들을 위해 진심을 다했다는 등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기 미수 및 위조 사문서 행사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김신혜. 그녀는 지금도 세상을 원망하고 있을까요?